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10시 5분 2부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오늘 경제상식 퀴즈 내드렸던 거 정답은 곡물이었습니다. 곡물. 흑해 곡물 협정. 예, 러시아가 이제 깬다고 해가지고 또 걱정인데 정답은 곡물이었고요. 2028님이 이 방송을 산책하다가 많이 듣고 있는데 나이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내는지를 몰라서 못 보냈어요. 이제 알게 됐네요 라고 정답 곡물 보내주셨습니다. 2028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인철님은 정답 맞춰주셨고요. 저희 집은 가족 모두가 아침밥을 다 같이 먹고 있어요.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요즘은 아침 시간에 서로의 근황을 이야기하면서 좋더라고요. 와 멋지십니다. 아 진짜 가족들끼리 아침 식사를 같이 한다. 너무나 멋진 집이네요. 멋진 집이네요. 조종우님은 도서 신청 보내주셨고요. 정답 곡물 맞춰주셨습니다. 이대호님 와이스트리도 잘 보고 있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런 분들한테 책을 드려야 됩니다. 이런 분들한테 책을 드려야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이번 주 내내 하루에 세 분씩 예, 제가 쓴 책이죠. 주식시장의 민낯을 보여드리는 뒷이야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여의도 선수들의 비밀이라는 책 계속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 말머리에 도서 신청 이렇게 써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증시 상황을 한번 볼까요? 큰 움직임은 없고 코스피는 강보합, 코스닥은 약보합인데요. 2614, 코스닥은 912. 포인트 가리키고 있고 원달러 환율은 1264원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SNS 많이 쓰고 계십니까? SNS의 판도가 또 어떻게 바뀔지 많은 사람들이 귀추를 주목하고 있는데 옛 페이스북, 메타 이 회사에서 새로운 SNS 스레드를 내놓으면서 돌풍이 불고 있죠. 또 최근에 트위터는 또 많이 어려움에 빠진 것 같기도 하고 또 반면에 일론 머스크는 새로운 AI 기업을 또 만들었다고 합니다. 미래생활사전 시간에 실리콘밸리 대신 다녀와 보겠습니다. 서울경제 송이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레드 이거 나오자마자 저희도 한번 다뤘는데 뭔가 트위터와 비슷한데 새로운 네. 메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내놓은 새로운 서비스죠. 지금 출시 2주차죠? 네, 맞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때요? 메타가 출시한 이 새로운 SNS죠. 이제 스레드가 연일 뜨거운데요. 지난 6일 출시돼 이제 2주 차를 맞았는데 네. 저는 너무 떠들썩해서 한 2년은 된 것 같은 느낌이 받고 네. 있습니다. 통계를 좀 보면 출시 후 7시간 만에 가입자 1천만 명을 돌파를 했고요. 16시간 후에는 3천만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결국에 5일 만에 1억 명을 끌어모았습니다. 이 수치가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우리가 올해 내내 얘기했던 이 챗GPT가 1억 네. 명을 달성하는 데 걸린 시간이 두 달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도 와 진짜 역대급이다 라고 그렇죠. 했었는데 그 기록이 깨지는데 고작 반년 걸린 거죠. 그 전까지는 이제 1억 명 최단 이제 달성 시간을 기록했던 게 틱톡이 10개월 걸렸고요. 인스타그램이 2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레드 열풍이 불면서 뭐 연예인이나 뭐 인플루언서 기존 이제 인플루언서들뿐만이 아니고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의 순다르 피차이 CEO나 이 제프 베조스 아마존 창립자, 뭐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등 이제 유명 이 테크 기업인들도 이제 속속들이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셀럽 중에 셀럽들이 가입을 해서 더 많이 퍼지는 것도 있는 거고요. 혹시 일론 머스크는 스레드에 가입을 했을까요? 네, 일부러 안 하고 있는데 아직 가입을 안 했습니다. 네. 이게 재밌는 게 일론 머스크 CEO와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유난히 이 스레드에서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란 듯이 이제 우주 산업 분야에서 뭐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CEO와 경쟁 중인 이 제프 베조스 아마존 창립자는 뭐 로켓 발사 장면이라든지 뭐 자신이 최대 주주로 있는 이제 우주 기업 블루 오리진의 이제 스레드 계정을 아예 기업 계정을 공유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이 스레드를 활용을 하고 있고요. 제프 베조스가 트위터 상에서 일론 머스크한테 막 공격도 많이 당했잖아요. 그렇죠. 며칠 전에는 이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가 이 스레드에서 잭 도시 트윗
캐릭터 창업자에게 팔로우를 신청한 거를 이 잭도 씨가 그 화면을 또 캡처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또 트위터에 게시를 하면서 너무 일러브로 약간 이렇게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팔로우를 받아주지 않은 거죠. 네. 네. 이로써 그래도 잭도 씨는 스레드에 가입은 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제 트위터와 스레드 뭐 창업자들 간의 신경전도 또 다른 또 재미 관전 포인트예요. 어찌됐든 간에 트위터를 만든 사람도 스레드에 가입을 했다라는 게 재미있는 포인트네요. 근데 5일 만에 닷새 만에 1억 명을 끌어모은 그 비결도 한번 봐야죠. 네, 바로 이제 가장 이제 정말 간단한 비결은 인스타그램이랑 바로 연동해서 가입을 할 수 있게 만들어놨기 때문이에요. 네. 스레드가 처음 출시됐을 때가 네. 한국 시간으로 아침 8시 반 정도였거든요.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인스타그램 DM으로 이제 왔어요. 스레드가 출시됐으니 고고고 이런 DM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호기심에 그냥 버튼을 누르니까 정말 일사천리로 아무것도 기입할 필요가 없었고 인스타그램이 다이렉트 메시지 뭔가 네네. 알림을 보내준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가입이 그냥 확 되더라고요. 눈 깜짝할 사이였어요. 이처럼 이제 인스타그램 계정이 있으면 별도의 회원 가입 필요 없이 연동돼서 가입이 되다 보니 이제 저처럼 하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가입되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고요. 16억 명의 이제 사용자를 보유한 인스타그램 효과를 톡톡히 누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스레드 서비스는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데요. 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제 인스타 프로필 화면 바로 밑에 이 스레드 이제 심볼이랑 가입 순서를 나타내는 숫자가 표시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이제 스레드로 연동이 됐었는데 이제는 그건 없어지고 아예 인스타 프로필 오른쪽 상단에 이제 스레드 그 버튼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누르면 자동으로 스레드로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인스타그램이랑 이게 다른 게 뭐냐? 결국에는 인스타그램이 사진을 중심으로 좀 짤막한 글을 공유하는 SNS였다면 이제 스레드는 반대로 짤막한 글이 중심이 되는 SNS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스레드라는 뜻이 뭐 실이나 가닥 이렇게 줄기 이렇게 뜻하는데 이것처럼 메시지로 서로 좀 연결을 해서 이야기하는 과정을 표현한 거라고 이제 그런 SNS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트위터랑 거의 흡사해요. 청취자 7723님이 송일아 기자님 이직하셨군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기가 많네요. 송일아 기자가. 그렇게 됐습니다. 0402님은 송씨 가문에 똑부러지는 송일아 기자님. 저는 우한 문정공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똑같은 우한 문정공파예요? 모르겠어요. 전 송시열. 예. 송일아 기자. 어찌됐든 간에 송일아 기자도 지금 스레드는 쓰고 있죠? 네. 쓰고 있습니다. 허창행님이 스레드 어감이 안 좋아요. 그렇죠. 실패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전 세계에서 이런 어감을 느끼는 거는 한국 사람들만.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 스레드 직접 가입해서 써보니까 어때요? 일단 인스타랑 연동된다는 점이 정말 편리했고요. 또 사진이 아니고 글 위주다 보니까 좀 깊이 있고 좀 사색적인 자기 생각을 좀 공유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인스타보다는 더. 네. 그리고 왜냐하면 인스타는 사진이 어쨌든 그렇죠. 좀 눈을 확 시각적인 효과가 있었다면 네. 스레드는 글 위주니까 좀 교수님들이나 뭐 그런 좀 인플루언서들은 논란이 되고 있는 질문, 뭐 이슈 같은 거를 아예 질문을 스레드 이제 창에 올려서 댓글로 찬반이 좀 벌어지기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원래 단문 쓰는 게 장문 쓰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 아시죠? 그래서 이게 500자로 다 한정이 돼 있으니까 자신의 생각을 좀 짧게 정제해서 올린 글들을 쭉 몰아볼 니까 저는 좀 인스타와는 또 다른 매력이 느껴지기는 했어요. 근데 제가 팔로우한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팔로우하지 않은 사람들의 게시물도 좀 많이 보이고요. 좀 무작정 지금 뭐 초반 팔로우 수를 늘리려는 이런 사람들의 게시글이 좀 도배가 되는 상황이에요. 네.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관리를 정말 잘 해야지 좀 지속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지금 스레드가 화제가 되면서 뭐 스레드 팔로우를 뜻하는 스팔 또 스레드 인플루언서를 뜻하는 뭐 스플루언서, 뭐 스레드 친구인 스친, 뭐 스님, 뭐 이런 신조어도 속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경쟁자가 확 등장을 했는데 트위터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위기감이 크게 느껴지겠네요. 그렇죠. 괜히 일론 머스크가 이 현피 신청을 한 게 싸움 신청을 한 게 막 격투기 아니다. 하자고. 예,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통계로도 이게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트래픽 통계 사이트 시밀러웹에 따르면 스레드의 출시 이후에 트위터 트래픽이 전주 대비 5% 떨어졌고요. 전년 대비로는 11% 급감했습니다. 사실 최근 몇 년 동안 이 저커버그가 SNS로 광고는 다 가져가면서 이제 가짜 뉴스나 뭐 유해 컨텐츠에 대해서는 좀 미온적인 반응을 보인다라는 이제 비판이 커지면서 사실 미국에서는 이 저커버그가 약간 국민 밉상 이미지가 좀 씌워졌었어요. 최근 한 몇 년 동안. 예. 그래서 근데 이 머스크와 저커버그 SNS를 둘러싼 결국 이 싸움의 결과 스레드의 초반 이제 인기가 급상승하면서 이제 저커버그의 이미지도 덩달아 급부상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이 머스크가 상상할 수 없던 일을 해냈다. 그건 바로 머스크가 저커버그의 위상을 다시 높여준 거다. 최고의 홍보 전문가다. 이렇게 보도를 하기도 했고요. 근데 뭐 하지만 뭐 너무 이 초반 기세에만 호들갑 떨 게 아닌 게 스레드의 인기도 처음보다는 지금 2주차를 맞았는데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김석현님이 SNS는 인생의 낭비다. 알렉스 퍼거슨 전 맨유 감독의 말을 인용을 해서. 근데 역시 SNS 역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또 SNS 이것저것 쓰다 보니까 한 사람이 대여섯 개 SNS 동시에 쓰는 것도 힘들잖아요. 너무 피곤하죠. 시간의 총량은 또 한정이 되어 있고. 스레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게 과연 초반만 돌풍이었을지. 찻잔 속 태풍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데이터는 어떻게 말해주고 있나요? 네. 현지 시간으로 17일 이 데이터 분석 플랫폼 센서타워에 따르면 지난 11일과 12일 스레드의 일일 활성 사용자 수가 8일, 그러니까 전주 대비해서 20% 정도 감소를 했고요. 안드로이드 앱 기반 기준으로는 7일이 최고치였던 4,900만 명에서 일주일 만인 14일 2,360만 명으로 절반 이하로 좀 사용자 수가 떨어진 상황입니다. 최고치였던 때만 보면 트위터 사용량의 절반 수준까지 따라 붙었었거든요. 그래서 트위터를 좀 위협하는가 했는데 단 일주일 만에 사용자 수가 조금 급감하는 상황을 보이고 있고 14일 기준으로는 트위터의 일일 활성 사용자 수의 5분의 1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일일 총 사용 시간도 좀 감소를 했는데요. 사용량이 가장 많은 미국 기준으로는 7일에는 평균 하루 21분 동안 이 앱을 사용을 했다면 일주일이 지난 14일에는 6분으로 좀 떨어졌습니다. 이제 클럽하우스처럼 잠깐 반짝하다 말 서비스인지 아니면 그래도 좀 지속될 서비스인지는 시간을 좀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뭔가 초반의 호기심보다는 조금 많이 떨어진 거네요. 관심들이. 메타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뭔가 새로운 기능도 더 선보인다고요? 네네. 지금까지는 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요구했던 게 이용자가 1대1로 이제 다른 이용자에게 이 메시지를 보내는 이 다이렉트 메시지 기능이 없었었거든요. 네. 근데 조만간 이걸 추가할 거로 알려지고 있고요. 또 이제 스레드를 가입을 했다가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이제 마음에 안 들면 탈퇴를 하는데 그때 인스타그램까지 동시에 탈퇴가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좀 불만이 많았는데 네. 이것도 개선이 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 밖에 뭐 게시물의 편집 기능이나 시간대별 피드 기능 등도 접목할 예정이고요. 메타는 뭐 새로운 기능을 하나씩 추가를 하면서 가입자 흥행을 이어간다는 계획인데 특히 이 스레드 앱이 전 세계에서 지금 1억 5천만 건 이상 다운로드를 달성을 했거든요. 네. 근데 종전의 최단 가입 기간이었던 포켓몬고보다 5.5배나 빠른 속도입니다. 그래서 메타는 요거에 좀 주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주목할 만한 게 스레드 앱의 다운로드 비중의 3분의 1이 인도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인도 예전에도 다뤘었잖아요. 네. 다운로드 비중을 놓고 보면 인도가 1위고요. 2위가 브라질, 3위가 미국 순서인데요. 인도가 14억 명에 달하는 전 세계 그렇죠. 인구 1위에 또 뭐 이런 IT도 발달이 돼 있고 문화적인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잠재력이 크다는 분석도 이제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가입자 수로만 보면 트위터 가입자인 2억 3,700만 명을 추월하는 게 아주 불가능하진 않아 보이는데요. 과연 이 서비스가 얼마나 사용자를 오랫동안 이 앱에 잡아둘 수 있을지가 관건일 것 같아요. 그러면 메타가 사실 페이스북도 있고 인스타그램도 잘 되고 있었고 또 하는 일이 많았어요. 뭐 맞아요. 메타버스도 준비하고 챗GPT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도 준비하고 그런데 왠지 바빠 보이는데 이럴 때 새로운 SNS를 내놓은 그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일론 머스크 집권 이후에 망가져가고 있는 트위터를 거기서 기회를 찾은 거죠. 네. 가만히 두고 볼 저커버그가 아닌 거죠. 트위터에서 인종차별 뭐 증오
발언이 증가하면서 뭐 광고주들도 다 떠나가고 각종 서비스 다 유료화하고 또 최근에는 일일 볼 수 있는 게시물 수까지 제한을 했거든요. 그래서 트위터를 아 이제 버려 하고 떠나는 사용자들이 늘어나면서 이 틈을 이제 타서 흡사한 서비스를 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 이제 관계자들의 발언을 종합을 해보면 작년 11월부터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만나서 우리가 트위터를 좀 능가하는 이 텍스트 기반의 앱을 구상하는 회의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메타 직원 중 한 명은 아예 트위터가 지금 위기에 처했으니 그들의 브레드와 버터를 뺏어오자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어요. 밥그릇 뺏어오자. 밥그릇을. 예. 네. 사실 이제 마크 저커버그는 이 소셜미디어 네. 왕국을 건설한 1세대잖아요. 1세대 네. 창업가잖아요. 근데 페이스북은 아시다시피 점점 이 젊은 층의 가입자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인스타그램은 틱톡에게 다 뺏기고 있고. 그래서 여러 뭐 성장 동력을 잃었다라는 지적이 계속 돼 왔는데 게다가 이제 야심차게 작년에 이제 좀 집중했던 메타버스는 시장이 완전히 이제 좀 꺾인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메타가 작년에 좀 역성장을 했고 주가도 곤두박질 쳤었는데 저커버그 입장에서는 분위기를 좀 반전시킬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하지 않았나. 그게 이제 스레드가 어쨌든 초반으로는 승기를 잡았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트위터가 일론 머스크가 인수한 다음에 잘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더 위기인 것 같은데 네.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가 아예 대놓고 트위터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4월까지만 해도 좀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실명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떠나갔던 광고주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인터뷰에서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최근에 트위터에 며칠 전에 올린 글에서는 시점을 이제 특정하진 않았어요. 근데 광고 수익이 50% 반토막 났다. 그리고 심한 채무 부담으로 현금 흐름은 여전히 마이너스라고 이제 시인을 했고요. 뭐 그 어떤 사치를 누리기 전에 우리는 지금 현금 흐름이 플러스 상태로 올라가 도달할 필요가 있다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머스크가 지난해 이제 트위터를 440억 달러에 인수한 이후에 네. 대규모 뭐 정리해고 엄청 많이 이제 다 잘랐잖아요. 그렇죠. 공격적인 비용 절감 조치를 단행했지만 아직도 역부족인 상태에서 이제 스레드가 확 치고 올라오니까 머스크 입장에서는 복장이 터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현실의 링 위에서 싸우자 이런 제안도 하지 않았나. 근데 결국에 그 이슈가 스레드를 더 화제에 그러니까, 중심에 올려놓기도 거죠. 했어요. 역대급 정리해고 구조조정을 했어도 여전히 트위터는 어려운 상황이고 약간 머스크의 반감을 가진 광고주들도 떠나갔고 그러면 고스란히 그 수요가 스레드로 넘어갈까요?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이 역대급 SNS의 등장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네. 결국에는 광고와 콘텐츠 또 이커머스 시장까지 여러 산업에 이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 중요한데요. 네. 시장에서는 스레드가 향후 몇 년 동안 2억 명에 가까운 일일 활성 사용자에 도달만 하면 연간 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0조 90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트위터의 수익이 50억 달러 정도인데 이렇게 되면 광고주 입장에서는 메타가 트위터보다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의미죠. 근데 관건은 지속성이에요. 이제 경쟁에 돌입하게 되면 한 번에 놀라운 충격만 빡 주면은 부족하죠. 왜 우리 클럽하우스 때도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기존의 리더를 흔들기 위해서는 꾸준한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고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챗GPT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렇게나 떠들썩했고 전 국민이 챗GPT라고 말하면 정말 우리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다 아실 정도로 그렇게 이제 유명 핫했지만 이제 트래픽이 출시 이후에 처음으로 지난달 감소를 했습니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챗GPT를 업고 활용한 이 빙, 새로운 검색 엔진 빙을 내놨잖아요. 네. 그 구글의 도전장을 내놨는데 결국에는 아직도 빙의 사용자 증가는 구글의 검색량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스레드 역시 출시 직후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 이 트위터 염증을 느낀 일부 사용자들이 대안을 찾는 과정에서 수혜를 입을 거는 팩트다. 하지만 핵심은 결국 얼마나 많은 사용자들이 매일 스레드에 들어와서 광고주에게 가치 있는 참여를 제공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저만 해도 처음에 며칠 들어왔다가 요즘엔 좀 뜸해요. 그렇죠. 사람 네. 심리가 다들 그렇죠. 근데 최근에 메타 주가가 엄청 올랐어요. 올해 들어서만 한 160% 올랐고요. 22년 초
수준까지 회복이 다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메타를 샀었으면 했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저커버그가 막 네. 울었다고 막 그런 그러니까요. 적이 있었잖아요. 주가 네. 너무 떨어져서 그때 아, 샀었어야 되는데. 메타가 정말 항상 이 껄껄껄. 네. 그렇죠. 네. 늘 그래요. 그렇죠. 메타 주가는 작년 초에 이제 330달러 수준이었다가 11월 달에 무려 88달러까지 추락을 했었어요. 2016년 이후에 완전 최저치였고 시가총액도 10위권 밖으로 다 밀려나가지고 와 진짜 메타의 위기다 막 그랬었는데 이제 올 들어서 이제 빅테크들 주가 쭉 회복세 보이고 또 메타가 AI에서 또 치고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는 160% 반등을 했고 스레드 출시 이후만 봐도 6%가량 올라서 다시 지금 310달러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제가 간밤에는 확인을 못했는데 이제 스레드 열풍에 이제 메타와 연관이 있는 국내 이 YG버즈나 플레이디, 모비데이즈 같은 광고 플랫폼 기업들의 주가도 이제 초반에 쭉 상한가를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메타랑 전혀 상관이 없는 기업들까지도 주가가 깨가지고. 그냥 덩달아서 오르기도 했었고 자 근데 주가라는 게 장기적으로 좀 봐야 될 텐데 시장에서 평가하는 메타의 주가는 좀 어떻게들 보나요? 시장에서도 그동안 뭐 박했던 메타에 대한 평가가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네. 작년까지만 해도 막 투자자들이 서한 보내가지고 마크 저커버그야 정신 차려라 막 이런 류의 내용이 있었는데 스레드가 큰 주목을 받고 있고 어쨌든 릴스도 지금 광고가 좀 증가하는 추세고 온라인 광고 시장 자체가 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이 돼서요. TD코에는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을 했고요. 목표 주가도 주당 345달러로 수정했습니다. 또 상반기에 이 생성 AI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입지 를 보여준 것도 투자자들의 마음을 돌렸고요. 간밤에 이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손을 잡고 메타가 거대 언어 모델 라마2를 출시한다는 얘기도 나왔어요. 네. 또 UBS는 생성 AI를 앱 전체에 광범위하게 통합을 하고 점점 더 메타가 AI의 승자가 될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하면서 강세장 속에 또 다른 랠리를 만들어낼 것이라고도 전망을 했습니다. 이 메타가 취하고 있는 AI 전략이 오픈소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오픈 AI와 반대되는 전략이라 이제 메타가 더 승리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어요. 혹시 반대되는 목소리는 없습니까? 너무 좀 거품이라거나. 아 물론 있죠. 네. RBC 캐피탈은 일주일 만에 1억 명의 사용자를 확보한 게 전체 사용량이나 충분한 콘텐츠에 근접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뭐 물론 충분히 훌륭한 출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인스타그램이 스레드로 참여를 유도하는 좀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네. 이게 결국에는 인스타그램의 이 참여율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 이게 스스로의 제품을 갉아먹을 수도 있다. 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사의 서비스를 갉아먹는 그렇죠. 인스타랑 스레드랑 두 개를 동시에 쓰는 것도 어려우니까.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1억 명 넘는 가입자, 구독자, 이용자를 모은 거고 앞서서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1억 명 넘는 다른 서비스들 어떤 게 있었는지 또 그 의미까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네. 이 모든 스타트업들에게 1억 명의 이 사용자는 정말 꿈의 숫자잖아요. 상징적이기도 네. 하고. 선 트래픽 후 수익 모델은 이제 국내외를 불문하고 이제 플랫폼 기업에게는 좀 불문율로 통하는데 네.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이 컬리가 1200만 명? 정도 이제 작년 말 기준으로 되고 당근의 마켓 컬리 당근 마켓이 3천만 명 정도 가입자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1억 명 유저를 모으는 게 어려운 일인데 역사상 1억 명 유저를 달성했던 서비스들을 이렇게 찬찬히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바로 대다수가 소셜미디어라는 거예요. SNS라는 거예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소셜미디어. 네. 스레드를 포함해서 틱톡, 텔레그램, 스냅챗, 인스타그램, 왓츠앱, 트위터가 1억 명의 유저를 지금까지 달성한 서비스고요. 네. SNS가 아닌 거는 우버와 챗GPT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인간이 정말 사회적 동물임을 부정할 수 없잖아요. 그쵸. 다른 사람과 좀 연결되고 싶다라는 욕구를 충족을 시켜주는 게 SNS고 사실 저도 최근에 좀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는 분야에서 익명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 제 생각을 좀 공감해주고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네. 댓글을 달아주는데 네. 그게
되게 생각보다 큰 위로와 힘이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왜 우리가 실제로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한테 좀 얘기를 더 잘 털어놓을 수 있게 되고 더 큰 위로를 받을 때도 있잖아요. 네네. 이게 랜선 친구가 정말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제 삶에 좀 큰 활력이 될 수 있다는 걸 처음으로 깨달았었는데요. 아. 이런 것 때문에라도 지금 뭐 사회가 비대면이 강화되고 요즘 젊은 친구들은 커피숍에 가서 대면으로 주문하는 것도 부담스러워 한다면서요. 아. 다 키오스크로 하니까. 그렇죠. 또 이렇게 대면 거래가 점점 줄어들수록 오히려 조금 더 이 넷상으로라도 네, 연결되고 싶어하는 욕구가 SNS를 찾게 되고 그게 이제 1억 명 달성 기간도 정말 5일 이렇게 좀 단축시키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SNS를 쓰는 인간의 심리가 또 있을 수밖에 그렇습니다. 없고. 근데 송일아 기자가 유튜브 채널을 익명으로 해요? 아, 그럼요. 그 회사가 모르겠네요. 회사가요? 네. 아, 이거 부장한테 말씀드렸어요. 아, 그래요? 네. 더 깊게는 안 파고 들어갈게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 스레드도 그렇고 모르겠습니다. 아직 성공 여부를 뭐 예단하기는 좀 이를 것 같고 이 서비스가 일단은 꾸준히 이어져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페이스북을 개척한 이 메타에는 확실히 SNS를 좀 잘 버무리는 유전자는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알던 사람들 간에 이 커뮤니케이션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게 도와주면서도 좀 추천 피드도 적절하게 보여주고 그런 게 조금 어느 좀 그 마지널한 선에 있는 것 같은 게 네. 이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정말 이제 꾸준히 계속 이 사업을 영위한다는 게 생각보다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왜냐면 막 정말 확 떴다 확 사라지는 서비스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과거 사례를 좀 보면 구글이 이런 SNS 하신 거 기억하세요? 아, 구글이 SNS도 네. 내놨었어요? 이제 2012년도에 이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섞은 구글 플러스라는 서비스를 도입을 했었어요. 들어는 본 것 같은데. 네, 저도 가물가물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1억 명을 돌파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2019년도에 사업을 접었거든요. 아, 1억 명을 돌파했다가. 돌파를 했었어요. 네, 그것도 왜냐하면 구글도 워낙에 지메일이나 이렇게 연동돼 있는 게 많으니까 네네. 돌파를 했었다가 결국에는 이제 정말 욕만 먹고 사업을 접었었는데 이제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구글에서 실패한 사업들만 모아놓은 사이트가 있어요. 네. 이 세메터리 구글 세메터리라고 공동묘지 사이트가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 이제 들어가 보면 구글 플러스는 사용자의 참여도가 낮고 잦은 소프트웨어 에러 때문에 사업을 접는다라고 이제 표시가 돼 있더라고요. 이 밖에 다들 기억하시는 것처럼 2021년도 음성 기반의 SNS 클럽하우스도 엄청 인기를 끌었다가 지금은 더 엄청난 속도로 사람들 기억 속에서 사라졌죠. 그렇죠. 확 쓰고 확 사라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스레드도 아직은 안심할 수가 없는 거고 역시 서비스가 유지가 되고 계속해서 성장하려면 이른바 인플루언서들, 셀럽들, 크리에이터들이 꾸준히 또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실 뭐 그렇게 거창한 인플루언서가 아니더라도 네. 정말 이걸 이 서비스를 쓰는 소비자가 곧 사용자가 되게끔 만들어주는 그 그렇죠. 플랫폼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플랫폼들은 이미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라는 말이 나오기도 한 거고요. 뭐 유튜브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생산자에게 좀 광고 수익 정도만 뭐 조금 요 정도만 가져가 이렇게 하면서 주다가 이제는 보다 높은 비중으로 뭐 쇼츠 같은 거 좀 띄우려고 하면은 수익 배분 더 많이 해주고 또 플랫폼 내에 이 쇼핑 기능이라든지 생산자가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네. 뭐 스레드는 만들 때부터 아예 인플루언서들한테 선 공개를 해서 피드백을 계속 받았대요. 네. 그래서 지속성 있는 이제 플랫폼의 특징을 보면 생산자가 곧 소비자, 소비자가 곧 생산자가 되게끔 얼마나 이 서비스를 잘 꾸려 나가느냐가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생산자가 소비자, 소비자가 생산자. 그게 SNS의 무기이기도 하죠. 자, 아까 우리가 일론 머스크 이야기를 좀 많이 했는데 일론 머스크의 취미이자 특기가 창업이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또 하나의 회사를 만들었어요? 네네. 일론 머스크가 현지 시각으로 12일 지난주죠. 이제 트위터를 통해서 AI 전문 연구 기업인 XAI를 설립했다고 알렸습니다. XAI. 네. XAI의 목표는? 우주의 진정한 본질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범용 인공지능 AGI를 구축하는 것이라는 좀 다소 모호한 문구를 이제 써놨는데요. 네. 이제 공개된 팀 멤버를 보면 머스크 본인을 포함해서 총 12명으로 이제 오픈 AI와 구글 또 마이크로소프트 딥마인드 출신의 각 분야 최고의 AI 연구자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XAI가 개발 중인 이 AI 챗봇은 트루스 GPT라고 부르면서 이제 오픈 AI의 챗 GPT와 정면 대결하겠다는 뜻을 밝혔고요. 이로써 머스크가 이끄는 기업은 테슬라와 스페이스X, 또 트위터,
뉴럴링크, 보링 컴퍼니에 이어서 XAI까지 총 6개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천재가 부지런하기까지 하면은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더라고요. XAI. 이거 한국 사람들은 자이라고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아, 그 아파트 이름처럼. 네. 요즘 뭐 순살 자이 이런 네. 표현도 유명하던데. 근데 이 XAI는 우주의 진정한 본질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범용 인공지능. 어렵습니다. 뭘 할지는 네. 계속해서 지켜봐야겠고. 근데 일론 머스크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챗GPT 운영하는 오픈 AI. 네. 초창기에 자기가 투자를 했었기도 그렇죠. 했는데 또 엄청 비판했잖아요. 막 그래서 AI 규제해야 된다. 이거 개발 멈추게 해야 된다. 근데 정작 본인은 AI 회사를 만든 거네요. 네. 거기에 대응하는 회사를 만들었다는 거겠죠. 네. 머스크는 지난 4월 달에 이 오픈 AI가 GPT-4를 이제 공개를 하면서 치고 나가니까 주요 인공지능 개발을 6개월 정도 일시 정지하는 공개 서한에 서명을 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는데요. 그게 뭐 2015년도에 샘 알트만 오픈 AI CEO와 같이 이제 오픈 AI를 창립을 했다가 2018년도에 이해상충 문제로 지분을 다 정리하고 좀 틀어져서 나온 걸로도 잘 알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행보가 더 화제가 되기도 했었고요. 그런 그가 직접 AI 회사를 만든 데 대해 전문가들은 뭐 단순히 우주의 진리를 파악하거나 뭐 업계 선두인 오픈 AI를 추격하기 위한 것만은 아닐 거다. 더 큰 그림이 있을 거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지금 머스크가 트위터나 테슬라 또 스페이스X 같은 다른 기업을 좀 동시에 다 경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업들을 좀 하나로 연결하는 어떤 핵심 브레인과도 같은 역할을 AI 회사가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머스크가 트위터의 법인명을 X라고 바꿨거든요. XAI랑은 AI랑은 다른 회사예요. 근데 결국엔 XAI와 이 X 트위터가 긴밀한 관계가 있을 걸로 좀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왜냐면 그 AI 모델을 학습시킬 때 데이터가 정말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XAI가 트위터에 축적된 이 방대한 양의 텍스트나 이미지, 좀 동영상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 AI 연구와 개발에 이제 막대한 자원으로 쓰일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테슬라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율주행 데이터와 경험도 그렇죠. XAI 개발에 쓰일 것이다. 이렇게 궁극적으로는 테슬라가 개발 중인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의 두뇌를 만드는데 이 모든 자원들이 사용될 것이라는 뇌피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일론 머스크의 끝이 어딜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알파벳 X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 XAI도 그렇고 스페이스X도 네, 그렇고 아들 이름도 뭐 X 뭐 이상한 그쵸? 이름 막 해놓고 네, 트위터 법인명도 X로 바꿨고 근데 사실 테슬라도 자동차 기업이 아니라 인공지능 기업이다라는 평가 많습니다. 그 로봇 옵티머스도 네. 개발을 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에 트위터 서비스도 같이 결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데이터가 다 거기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트위터의 데이터가 데이터들이 트위터가 텍스트 데이터잖아요. 결국에는 네. 그 거대 언어 모델 그러니까 이 결국엔 생성 AI를 주축을 형성하고 있는 거대 언어 모델을 학습하는 데는 이 방대한 양의 글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트위터가 텍스트 기반이기 때문에 그래서 머스크가 좀 무리를 해서라도 트위터를 인수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이번에 이제 XAI를 이제 창업하고 나서 이제 공식으로 이제 트위터의 음성 채팅 기능인 이 스페이스를 통해서 이 XAI 팀과 같이 질의응답 세션을 가졌었거든요. 근데 무려 1시간 40분 정도 진행이 됐고 3만 명 이상 동시에 청취를 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머스크는 인류에게 인공지능은 없는 것보다는 있는 편이 훨씬 더 흥미로울 거고 이 안전에 대해서는 자기가 오랜 시간 좀 고민해온 만큼 오픈 AI나 구글 딥마인드 또 마이크로소프트보다도 더 경쟁력 있는 대안을 만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자신을 했고요. 근데 뭐 머스크가 사실 신도 아니고 결국에는 자기가 만든 머스크 제국에 AI를 적극 이용하겠다는 야심도 드러냈어요. 그렇죠. 네, 결국엔 자기 회사의 서비스에 이용을 하는 거니까. 자율주행부터 로봇부터 뭐. 그렇죠. 그래서 XAI는 테슬라와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을 할 것이며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이 XAI 덕에 향상될 수도 있고 XAI는 트위터의 트윗 게시글과 대화 내용을 학습에 활용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머스크가 AI 기업들이 트위터의 데이터를 무작위로 좀 긁어다가 자기들 AI 학습시키는 거를 계속 못마땅해왔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게시글 이용 제한을 건 게 그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아예 자기가 만든 AI 회사에서만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트위터 데이터를 함부로 긁어가지 마.
근데 자기는 그 트위터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뭔가 이걸 핵심 원천으로 활용한다는 거잖아요. 머스크도.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공개된 트위터의 이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AI 모델을 학습시키고 뭐 테슬라 차량으로 확보한 고품질 자용주행 데이터까지 활용을 한다면 뭐 시너지가 날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이게 다 테슬라 로봇인 옵티머스 두뇌 개발에 사용이 된다고 하니 이런 의미에서 SNS인 트위터는 사실은 AI 개발에 정말 꼭 필요했던 그 마지막 단추였을 거다. 네. 그런 데이터의 핵심인 거죠, 결국에는. 그러면 메타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이어서 스레드를 만든 것도 메타 자체적인 AI를 준비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네요. 네,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사실 말씀드렸지만 챗GPT 같은 이제 거대 언어 모델을 좀 정교화하기 위해서는 이 텍스트 중심의 학습이 절실하거든요. 근데 네. 인터넷에 돌아다닌 정말 수많은 글들을 수집해서 인공지능을 계속 훈련시키는 개념인데 구글은 이미 세계 최대의 검색 엔진으로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고요. 네. 최근에는 구글도 아예 대놓고 자사 AI 모델 학습에 사용자 데이터를 사용하겠다고 그 규약을 바꿨어요. 네. 메타 입장에서는 페이스북이나 사진 위주와 인스타그램 데이터로는 조금 아쉬울 수 있죠. 인스타그램은 사진이 더 많으니까. 그래서 텍스트 기반의 SNS를 이제 스레드를 출시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이를 두고 이코노미스트는 스레드는 광고 플랫폼 그 이상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광고 수익을 얻기 위해서 스레드라는 새로운 SNS를 시작한 게 아니라 AI까지 염두에 둔 것. 근데 그게 트위터를 활용하는 일론 머스크나 스레드를 활용하려는 마크 저커버그나 똑같은 보관을 갖고 있는 거고. 근데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트위터 데이터를 다른 AI 기업들이 가져가서 데이터를 활용하라는 걸 일론 머스크는 기분 나빠해요. 근데 사실 진짜 기분 나빠할 사람들은 그 트위터에 글을 쓰고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가입자들이잖아요. 이용자들. 그렇죠. 그러면은 스레드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또 마찬가지고 내 데이터가 어딘가에서 지금 AI를 학습하는 데 활용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결국에는 데이터를 쥔 자가 이기는 게임이에요. AI는.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 그 네이버의 AI 연구 담당 이제 센터장님 인터뷰를 했었는데 이분 말이 챗GPT 같은 서비스가 커지면 커질수록 전 세계 모든 사용자의 데이터가 결국에 한 곳에 어느 곳에 집중이 되고 그들만 막강한 파워를 지니고 결국엔 이게 국가적인 경쟁력으로 이어질 거다. 그렇죠. 그래서 더더욱 이 하이퍼클로버 X 같은 이제 국내 모델에 힘을 실어줘서 우리의 데이터를 보호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정말 저는 거기에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오픈 AI나 구글, 뭐 XAI도 결국에는 미국 회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한글 데이터가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는 거를 저는 사실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픈 AI가 괜히 처음에 비영리로 시작했다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돈 다 태워가지고 영리로 바꾼 게 아니에요. 그거 데이터 다 모아서 지금 또 플러그인 서비스라고 이제 외부 앱도 다 연동해가지고 붙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AI계의 앱스토어를 만들겠다. 사용자들을 더 편리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겉으로는 말하지만 사실은 그들은 그걸로 데이터를 어마어마하게 모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 단면, 이면도 한 번씩 살펴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챗GPT를 활용을 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이 붙어서 호텔 예약, 여행 예약, 뭐 엑셀 정리 다 될 수 있는데 그걸 통해서 한쪽에서는 데이터를 모아가고 있고 섬뜩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네, 좀 무섭습니다. 근데 또 우리 입장에서는 뭐 전 세계 데이터를 또 그렇게 긁어가고 있는데 우리 것만 막는다고 그들이 그 발전을 안 하는 것도 아닐 테고 그렇죠. 우리 데이터를 또 어떻게 보호를 해야 될지 또 우리 기업들 아마 하반기에 네이버에서도 클로버 X, 네, 하이퍼클로버 X, 네. 선보인다고는 하는데 어떻게 또 대응을 할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진짜 흥미진진하게 들었습니다. 네네. 서울경제 송일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북 예천 등 호우 피해가 집중된 13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아시아개발은행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3%로 제시했습니다. 지난 4월 전망했던 1.5%에서 0.2%포인트 내린 수치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5% 오른 9,86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노동계는 실질임금 삭감이라고 반발했고 경영계는 자영업자 등의 경영 부담을 우려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위스키 수입량이 1년 만에 50% 넘게 급증하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박미영 님이 오만과 자만으로 가득 찬 인간의 등에 인간에 의해 학습된 AI가 칼을 꽂을까 봐 무서워요. 영화를 너무 많이 본 탓일까요? 라 해주셨는데 저도 걱정이 됩니다. 아 근데 이거는 딱히 저희가 애프터 서비스를 해드리기가 참 그러네. 다른 질문들 저희가 답해드리겠습니다. 곽지연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애프터 서비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질문부터 들어볼까요? 네, 오늘 청취자 이영규님의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세계 가계부채 순위 1위, 2위 어느 나라인가요? 진짜 궁금해하시네요. 예, 사실 우리나라가 3위에 그쳤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가계부채 순위는 저 뒤쪽으로 가도 되는데 왜 네, 자꾸 올라오는지. 맞습니다. 우선은 최근에 많이 뉴스가 된 거는 국내 총생산 즉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인데 네, 그게 작년 말 기준으로 105%. 그러니까 1년에 우리나라가 생산하고 버는 돈보다 더 많은 가계에 빚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세계 3위 수준인데 네, 우리나라보다 더 위에 있는 나라는 스위스 130.5%, 호주 117.8%인데 네, 근데 인구를 비교해보면 우리는 한 5,100만 명이 넘잖아요. 네. 2위인 호주는 2,600만 명대 인구입니다. 1위인 스위스는 인구가 한 88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고 인구 대비로 보면은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그 규모나 뭐나 더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또 문제는 속도예요. 이게 2010년에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세계 14위였는데 네, 22년 기준으로는 세계 3위까지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이른바 디레버리징이라고 해서 뭔가 금리도 많이 오르고 하니까 가계부채를 줄여나가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가계부채를 줄이는데 좀 실패를 하고 있는 거죠. 미리 말하면. 네. 그리고 DSR 요 기준도 보면은 지난해 우리나라 가계 부문의 DSR 그러니까 총 원리금 상환 비율을 보면 13.6%입니다. 그러니까 네, 연간 1,000만 원을 벌면 그중에서 136만 원을 원리금 갚는 데 쓰고 있다라는 네, 거고 이것도 보면 2021년에는 5위였는데 네, 22년 기준으로 세계 2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런 거는 순위가 상승하면 안 되는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DSR 기준으로 봐도 호주에 이어서 우리나라가 2위 수준입니다. 네. 이런 건 좀 빨리 순위가 좀 떨어졌으면 좋겠네요. 맞아요. 네. 네. 자, 이어서 0418번님은요. 주택담보대출 금리 내려가는 듯하다가 아니 왜 다시 오르나요? 이렇게 문자 보내셨는데요. 이에 대한 답변은요.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유선종 교수의 설명으로 들어보시죠. 네.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부분들은요, 지금 아무래도 주택시장의 대출 수요가 늦은 부분들이 가장 큰 원인인데요. 사실 이 과정에서 새마을금고 사태로 인해서 시장이 좀 불안해졌고 그러므로 인해서 시장금리가 상승한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러니까 미국의 기준금리가 미국의 고용이 안정이 되면서 추가적으로 인상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미국 기준금리가 5.25에서 5.5까지 0.25가 더 올라서 이럴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시장금리가 새마을금고 사태와 더불어서 아무래도 이제 금리가 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수신금리가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수신금리가 상승을 하다 보니까 역시 이 또한 예대금리의 마진에 움직이는 구조다 보니까 대출금리를 밀어올리는 이런 역할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네. 거의 올해 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연준이 연말이면은 기준금리 내리지 않겠어? 기대를 하면서 시중금리가 좀 내려갔었는데 네, 그게 아니라 미국 연준에서 안 내려줄 건데 두 번 더 올릴 수 있는데 라고 하니까 시장이 깜짝 놀라서 시중금리가 올라갔죠.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의 기반이 되는 그런 금리들도 올라가다 보니까 6월까지 좀 코픽스 기준으로는 신규 3.7%까지 올랐고요. 다만 7월 들어서는 그래도 시중금리가 조금은 좀 안정이 되는 흐름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은 조건님이 보내셨습니다. 부동산 부채는 자신의 이익을 위한 행위 아닌가요? 그런데 왜 정부에서 신경을 쓸까요? 예, 다시 유선종 교수의 설명입니다. 네. 정부에서 이제 신경 쓰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현재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이제 가계부채가 많이 늘고 있잖아요.
이 가계부채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에 이렇게 장기 성장하는 제한 요인이 되다 보니까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가계부채가 증가하게 되면은 소비가 위축이 되게 됩니다. 소비가 위축이 되면 성장률이 낮아지고요. 성장률이 낮아지면은 아무래도 자산 불평등이 확대되는 이런 요인으로 이게 연계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장 근본적으로는 이러한 원인과 직결되는 게 이제 부동산 시장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 경제에 이제 새로운 화두가 이제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 이런 방향에도 영향을 직접으로 미치게 됩니다. 네. 다음 질문이요. 네, 청취자 이홍성님은 이홍섭님, 네. 이 가계 부채 중에서 이 영혼까지 다 끌어모은 그 2030 열풍이 있었는데 지금 청년층의 빚은 어느 정도인가요?라고 보내셨네요. 지난해 말 기준으로 30대 이하 다중 채무자 수 그러니까 세 곳 이상에서 빚을 낸 사람 수가 141만 9천 명. 이들의 대출 잔액이 157조 4천억 원. 네, 이른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2021년 기준으로 보면은 19세에서 39세 사이 청년 가구의 평균 부채가 8,455만 원. 이게 10년 전보다 2.5배에 달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또 아예 빚이 없는 청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가구를 빼면 1인당 1억 1,511만 원. 그리고 소득 대비 부채 상환 비율 300%, 그러니까 연소득의 3배 이상을 대출 원금과 이자로 내고 있는 청년 가구가 5명 중에 1명, 21.75%에 달한다고 합니다. 아유, 이 상황도 참 네. 심각하네요. 네. 자, 이어서 청취자 이진주님은 맨홀 밟으면은 약간 덜컹거리는 것도 있던데요. 이거 어디에 신고하나요? 하셨어요. 맨홀 뚜껑? 네. 네. 사실 맨홀 뚜껑은 보면 모양은 둥글지만요. 자세히 보면 디자인은 정말 제각각이에요. 아, 맞아요. 네. 그래서 이 관리하는 주체도 다른데요. 우선 이 통신사 명이 적혀 있다면은 그 해당 통신사가 관리하고요. 보통 KT가 많고요. 또 상하수도 이렇게 써 있으면은 그 지자체 수도 사업소에서 관리하고요. 또 한전 그러니까 두 글자 써 있으면은 당연히 한국전력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때로는 도시가스 밸브 이렇게 써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네. 이거는 아시죠? 도시가스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뭐 이외에 아 이건 좀 모르겠다 싶으면요. 그 맨홀 뚜껑이 있는 관할 구청, 이 도로관리과에 문의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맨홀만이 아니라 요즘에 특히 포트홀이라고 해서 이 빗물이나 하천 그 침식으로 그냥 도로에 움푹 파진 거 있잖아요. 맞아요. 아스팔트. 맞아요. 위험합니다. 그것도, 예, 위험하니까요. 신고를 꼭 하셔야 돼요. 이거는요. 한국도로공사나 또는 해당 구청의 도로관리과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포트홀은요. 그렇죠. 포트홀 진짜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운전하시는 분들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또 사실 우리나라 분들이 그 도로공사에서 그렇고 상당히 빠르게 작업을 합니다. 새벽에도 하고 이제 비 그치면 새벽 주말 할 거 없이 열심히들 일하시는데 아유, 또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고생도 많이 하시는 분들을 또 격려해드려야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맨홀 뚜껑 위에 누가 관리하는지 써 있다. 네. 아, 그것도 유심히 보세요. 자세히 좋은 보세요. 네. 상식이 됐습니다. 곽지연 리포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문자메시지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뭐 수도권도 그렇고 저기 지역 남부지방도 그렇고 오랜만에 햇살을 본다. 오랜만에 햇볕을 보니까 기분이 좋네요. 파란 하늘 봐서 좋아요라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이게 바로 행복이죠. 이게 바로 행복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그 최선의 고통이라는 성공예감 별책부록 때 다룬 적이 있었는데 늘 보는 햇빛은 별로 감흥이 없지만 오랜 비 끝에 잠시 내리쬐는 햇살. 이게 바로 행복입니다. 내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